이거는 이제 좀된얘긴데 예전에 이제 김재동님께서 국회의장의 망치와 목수의 망치가 이제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를 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, 어, 그럼 저도 이제 같은 논리로 한번 김재동씨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그, 제가 알기로는 이제 KBS에서 연봉 7억을 받고 계신 김재동님, 예. 김재동님의 마이크와 무명 개그맨의 마이크가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를